앞부분은 이제 보수 쪽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고요. 뒤쪽은 요즘에 우리 시스템에 뭔가 한계가 이제 오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요즘에 작동하지 않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여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얻은 최대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망했다 이렇게 딱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집권당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최대의 참패고요. 고집불통 국정운영, 국민들은 피곤하다. 투표로 심판하자. 저거 이상 저거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충격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아, 또 졌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 명의 학자가 했던 그 질문이, 퀘스천이 대통령이 지지는 왜 꼭 떨어지냐, inevitable이 떨어지냐 이겁니다. 하나는 이제 뭐 무조건 불가피하게 떨어진다. 왜냐하면 대선 때 선거 연합이라는 게 최대한을 모아놨는데 때로는 거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들도 있고 과도한 기대감도 부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근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쫓았습니다. 지지 연합을. 그러니까 스스로 축소시킨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지지연합 자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김영삼, 김대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과거에 노무현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매우 공고한 지지층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 아버지 세대에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이 있었던 사람이고 와이스 DJ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고 가장 잘 맞는 대항마, 잘 싸울 것 같다는 대항마로 그냥 선택이 됐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일단 문재인은 너무 싫고 너무 못하고 이재명은 못 믿겠고 그럼 윤석열 찍자 이렇게 많이 갔죠.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가 견고한 지지층이 아닙니다.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방 이게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부터 사실은 그 지지율 0.17이라면 사실은 그 지지율과 플러스가 되도록 계속 뭘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스스로 계속 좁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뭐 많이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 경제적인 것들이죠. 가장 큰 건 뭐 경제적인 것들. 대파 가는 상징성은 사실은 물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불통의 이미지를 강조시켜준 거죠. 대통령은 우리 사는 거 모른다. 대통령은 일반 사람들의 삶이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이미지를 원래 갖고 있던 나쁜 이미지와 잘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야당의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세 번째는 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폴리티컬 드라마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폴리티컬 드라마를 마지막에 만들었죠. 이제 보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충격을 받은 사진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저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이 굉장히 절박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 굉장히 절박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큰절을 하면서 제발 좀 잘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지금 보수가 놓치고 있는 것도 저 지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너의 상징적인 걸 보여줘라. 그럼 저는 이겁니다. 계층이라는 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이미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자산, 그러니까 소득보다 소득은 잘 안 잡히기도 하는데 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관적인 계층의식은 명확하게 투표 성향과 맞게 나옵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부자당, 가진 대하의 당이거나 잘난 사람들의 당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그 전태일 재단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다가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슈들입니다. 선점해야 되는 이슈. 1대 88이면 이게 그 88 중에 일부 분들이 보수를 찍어서 그렇지 12대 88인 거죠. 지금 계층으로 만약에 투표성에 간다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전통적인 균형 우리가 이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즘에 북한 이슈가 별로 크게 주목을 못 받습니다. 70% 정도는 이제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랑 다른 존재 관리하면 될 정도지 뭐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갈등도요. 이게 제가 요즘에 제일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데 옛날에는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와 저항적 지역주의라고 호남에 그게 일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남아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의 문제에 다가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저한테 핵심,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적 문제가 뭐냐면 저는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양극화, 일단은 이제 그 부의 분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격차, 특히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것도 대단히 큽니다.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구 감소,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 정치가 하는 이야기는 다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우리 박사정 학생이랑 같이 했던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계급적인 의미에 의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한 투표 선택이 오래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부자가 보수당을 찍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는 거죠. 한 사회 부자가 절반이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나쁜 사실은 징후였습니다. 원래부터. 보수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도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계시는 많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뭐 패배감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경기도 보시면 이 주변은 다 서울을 둘러싼 지역은 다 팔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서울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집을 못 산 사람들이. 그럼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팔았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사실은 저 대학원 수업에서 한국 정치 특강 제가 이제 하던 거 계속 하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번에 좀 다른 거 하자고 그래서 박정희 시대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진취적이었어요. 특히 초기 박정희는 굉장한 개혁가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하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야 야당에서 40대 기수론이 나온 겁니다. 그때 JP가 40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사실은 보수가 세대교체도 해냈고 훨씬 더 진취적이었고 당시에 시대적인 요구도 뭐 가장 빈곤에서 벗어나자 이거 아니까 잘 살아보자. 그게 당시 시대적 요구였고 시대의 목소리에 대응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불균형 성장 뭐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성과를 다 공유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신분 상승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노동운동이 노동정당으로 안 가거나 계급정당으로 안 갔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시기를 우리가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본다면 산업혁명의 시기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처럼. 소셜 모빌리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더라도 뭐 공부 열심히 하거나 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세대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져 왔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막혀가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가 요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승만이 어떻고 박정희가 어떻고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엔 그랬어. 뭐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만들었어. 우리가 일으켰어. 뭐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그래서 쏘아. 그죠? 지금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아 좋은데 그게 지금 나의 문제에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소득 집중도입니다.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죠? 상위가 차지하는 게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격차의 문제에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일단 미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못 이긴다. 그 노무현이 갖고 있었던 거는 뭔가 이런 약자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뭐 자기 스스로가 비주류였다는 뭐 그런 거? 이 모든 게 줄 수 있는 공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정신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의 어려움을 그나마 잘 이해하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지역주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3당 합당으로 옛날에 보수는 PK를 갖고 있었던, 부울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의석이 이제 오고 수도권에서 대충 뭐 서울은 지더라도 뭐 6대 4 정도로 지더라도 한 4 정도를 갖고 오면 해볼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거의 뭐 10대 9대 1 정도로 지고 있고 그 다음에 PK 지역도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못 이겨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63년 대선 했는데요. 63년 대통령 선거 때는 호남의 표가 박정희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15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윤보선을 누르고 박정희가 당선되는데 호남도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67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에서는 호남 푸대점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67년 대선 이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지역에는 공장도 없고 뭐 도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낙후됐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이미 요 사이에 일단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67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미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71년에는 이 동네 출신이 후보가 되면서 이제 그 쏠림이 확 가게 됐던 거죠. 87년 헌법은 3+1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그 다음에 전두환이 약간의 역할을 한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민정당이 한 축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민주화에. 그러니까 3당 합당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민주화의 한 축이고 87년 체제를 만든 중요한 한 축은 그럼 민정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겁니다. 전라도에 계시는 분들도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거의 갤럽 조사에서 거의 비슷한데요. 한 35%, 30에서 35% 정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총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동안 보수가 이거 뭐 우리가 이만큼 남았어라고 강하게 생각했던 자가 이미 돌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불경은 언제라도 바람 불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막판에 너무 많이 의석이 민주당에 간다고 하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마지막에 나오신 분들이 그나마 건져낸 거죠. 영포수당 이야기하겠는데요. 보수는 물론 현상 유지의 정당입니다. 말 그대로 보수라는 게 지킨다는 거죠. 옛것을 지킨다는 건데 영국 보수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어야 질서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럼 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시대의 문제에 다가서야 되는 거죠. 그게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그 시대에 요구되는 게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유연해야 되고 포용력 있어야 되고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영국 표현이 워킹 클래스 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토리는 뭐 보수당 토리라고 그러죠. 워킹클래스 토리는 노동자들 중에서 보수당을 찍는 사람들. 이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수당은 이제 귀족의 정당, 지주의 정당이고 귀족의 정당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공업자들, 부자들의 정당이었죠. 사실 여기 있는 메이저나 대처는 평민 출신입니다. 평민 출신이고요. 메이저는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6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니까. 지현학 총리도 지금 저 인도계 아닙니까? 엘리트 충원도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제가 사실은 높게 평가하는 그 영국의 총리는 디스레일리입니다. 벤자민 디스레일리. 자유당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혁신적인 법안을 냈습니다. 디스레일리 생각은 이제 어차피 될 거다. 그럼 우리가 하고 확실하게 하겠다. 그거죠. 시대적 흐름이라면 선점하겠다. 이게 디즈레일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상당한 사회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이 디즈레일리 말입니다. 진보하는 나라에서 변화는 언제나 계속되는 것, 변화는 불가피한 것.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법들이 시대에 맞는 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세대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번에도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정도까지의 젊은 여성들은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도 그렇고 특히 경기 지역 저소득층 이게 다 취약한데 다 다가서야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가진 자의 정당이 돼서는 안 될 거고요. 요즘엔 좀 노령화된 정당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변화의 힘이 당 내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못 키운 겁니다. 사람은 못 키웠으니까 밖에서 데려다 썼죠. 그냥 아 네가 제일 잘 싸울 것 같다. 괜찮네. 그 데려다 쓴 거죠. 정책 아웃사이더라는 게 정책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게 좀 저는 지금은 계층적인 측면으로 다가서는 가진 자의 정당으로부터의 벗어남도 중요하고 세대적으로 젊은 보수들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치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보수 쪽이 적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근데 그 친구들이 금방 벽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치를 하고 싶은 친구들인데 막 여기 국민의힘이 나는 성향은 좀 맞고 해서 가보면 거기서는 완전 뭐 외면. 그럼 민주당 가면 그래도 들어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간 친구도 몇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문도 안 열려 있고. 그 덜 아직도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패배에 익숙한 정당이 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급해 보이지가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와. 그런 위기감 별로 안 느껴집니다. 특히 당내에서. 그러면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